안녕하세요, 락스입니다. 오늘은 장봉도에 갑니다. 장봉도는 섬입니다. 섬 배를 타고 가야 하죠. 갈매기들은 신기하게 새우깡을 던지면 정확히 받아먹습니다. 장봉도는 차를 꽤 싣고 가는데요, 4인 가족 편도 요금이 19,800원입니다 배를 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 바다를 보면은 정말 완전 힐링이 됩니다. 캠핑장에 도착하면 후다닥 텐트를 치고 캠핑 준비를 해야죠. 캠핑 준비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벌써 바닷가에 나가서 갯벌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바다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까지 나가 드론으로 아이들을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네요. 저희보다 먼저 도착한 친척팀이 있어서 이모부가 아이들과 함께 나가 있으니 안심이 됩니다. 드론을 보고 소원들은 정진이, 홍삼, 박스는 뭐를 잡는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장봉도 옹암해수욕장입니다. 저희는 거기 옹암파라다이스 캠핑장에 왔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이 드론은 가격이 30만원도 안합니다. 대박인거죠. 정말 가성비 짱인 드론입니다. 다음엔 이 드론 영상 리뷰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뭐 잡았는데? 형은 나보다 괜찮아. 개만 많이 잡았네. 조개는? 조개는 없어. 조개는 없어?
얘가 블랙빵 깨고 개놀이 하는 거야? 얘가 블랙빵 깨 얘는 골드 골 슈퍼 골드빵 깨 얘는 아니 골드빵 깨 실버빵 깨 그래서 좀 골라보자. 개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오케이 여기다 놓고 좀 아이들과 캠핑 갔을 때는 이 해먹은 필수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꼭 사셔야 합니다. 박스 재밌어? 아 근데 아빠 다음엔 다른 거 그냥 저런 거 어? 박스가 있나? 삼겹살 캠핑 갈 때 삼겹살 많이 구워 먹죠. 숯불에 굽다 보면 정말 다 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삼겹살 잘 굽는 노하우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불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번에 형님께서 이 불판을 새로 구입했는데요. 삼겹살 기름이 숯으로 안 떨어지고 옆으로 흘러내립니다. 참 캠핑 오래 했는데요. 이 캠핑 고수의 고기 굽는 실력이 고기 안 타고 바삭하게 잘 구워지죠. 직화 삼겹살입니다. 안 굴리지 많이. 아빠. 아빠. 내가 고기를 잘 구운 것 같아요. 불판 좋네.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야, 이거. 아 이거. 어머니는 나와. 저기 안에 들어가. 저 안에 들어 구워 줄 테니까. 나 고기 부족하겠는데. 다리는 좋아 보여도 이 바람 때문에 내가 이게 굉장히 아팠는데. 바람이요. 맛있어. 맛있어. 아직 많이 먹었어. 이쁘게. 아 그리고 구독은 공짜입니다. 유정란이라는 거. 이거 유정란이잖아. 1등급 유정란. 다시 불을 지펴서 잠시 불멍을 해보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 구워 먹기 타임입니다. 이건 어른들이 먹어도 맛있네요. 마시멜로를 다 먹고 애들이 떠나면 잠시나마 또 불멍을 해봐야죠. 이번에 날씨가 엉망입니다. 해무가 잔뜩 끼어서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침부터 하루에 불 지피는데
이번 캠핑에 아주 중요한 토치를 안 가져갔었네요. 바람 분다고 눈물이. 아, 토치. 대전에는 검색이 다 맞는데. 야, 이게 다야? 엄마? 몇 종이 있을 거야? 엄마! 뭐 주머니 언니 집 고기 먹는다고 고기 남겨놓은 거 아니야? 서은아. 죄송하다 이제 어? 아니 아직 먹어보지도 못했어. 야 계란 후라이 봐봐. 계란 숟가락이 없어요. 이거 반숙 이것도 반숙. 준홍아 하나 둘 셋. 아침을 맛있게 먹고 형님이랑 선착장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아 기다려도 입질은 오지 않고. 아 이때 조리에 밀려왔고 꽝이네. 어? 꽝. 낚시는 포기하고 이제 아이들과 골뱅이 잡으러 갯벌에 나가 봅니다. 구멍에서 물이. 골뱅이도 있네요. 멀리서 걸어오는 걸 보니 딱 영락없는 어부네요. 여기 아빠 이제부터 골뱅이 엄청 많이 나와. 뭐가? 이게 어렵다. 이게 뭐지? 물이 다 빠졌네. 오, 큰 거 잡았네. 엄마! 오, 대박. 가족 캠핑은 정말 쉴 틈이 없어요. 아빠가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화이트 있다, 여기! 야, 기회를 한다. 야, 이거 진짜 꼬가 먹어야겠다. 룹다 텐트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다음에 리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나? 뭐 저러면 라면 삶아 먹으면 되지 뭐. 개도 있어. 개자. 육개장 먹을 거냐고. 일단 넣어줘. 그래가지고. 나나. 안 먹어도 돼? 한 대 맞이 기절을 하는데 어떻게.
병불뚝 맞아. 튀겨. 맛있어, 선아? 차대가 맛있었다. 박수! 완전 맛있어요. 박수! 이거는 네? 다 집어넣는다. 오, 살아있어. 예전에 잠진도 갔을 때 개를 많이 잡아서 아 실미도구나 그때 개 튀김을 한번 먹어봤었는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개 튀김을 했는데 반응이 장난 아닙니다. 튀긴 거 아니고 먹어야지. 얘도 지금 막 갔다 왔다. 그니까 어쨌든 먹어야죠. 내일 가도 아침에 잡아야지. 이제 먹어봐요. 뭐야 이게 찝대살. 다리만 뜯어서 먹으면 좋겠다. 맛있어 임미야? 무슨 맛인데? 봐봐. 여기를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 왜 자꾸 여기다 안에다 뿌려야지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